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미국 탐험의 40번째 시간인가 그런데요. 41번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 이제 이 미국 탐험도 종반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다호주라고 하는 곳으로 오늘 떠나볼 텐데요. 야, 여기도 미국답게 진짜 광활한 규모의 어떤 그런 삼림과 자연, 그리고 경작지도 있고 뭐 그런 아주 다양한 또 그런 색깔이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일단 아이다호주로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리적 위치를 확인해 볼까요? 예. 여기 아이다호가 여기인데 여러분 비슷한 주 이름이 좀 아이다호주랑 비슷한 주 이름이 여러 개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아이오와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오하이오도 있고, 그죠? 비슷비슷한데, 아이다호주는요, 서쪽에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보시면, 여기 북쪽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깊은 삼림, 예,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스키 높은 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와, 대부분 여기도 산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아마, 여기 보시면, 이런 강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또 경작지가 있겠죠? 그쵸? 예. 이런 데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논과 밭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이 있는 곳은, 그쵸? 예. 그리고, 캐나다하고도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좀 좁아지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여기 아무래도 강이 있는데, 저이 강이겠죠? 강이나 산, 이런 걸 텐데, 강인 것 같죠? 강인가, 산인가? 아, 산이구나. 산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이 아니라 이게 산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네요, 옆에. 엽주하고, 그쵸? 옆주는 몬테나라는 주인데요. 그쵸? 되게 넓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도 녹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서부에서. 그리고, 자, 봅시다. 사계절 내내 스릴을 만끽하고 싶은 여행자의 파라다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와, 여기 뭐, 곰도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아이다호주에는 미국 본토 내 어느 곳보다 넓은 지정 야생지대가 있다고 하네요. 야생지대니까 동물도 굉장히 많겠죠? 구규림, 뭐. 주립공원, 지역공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뭐 계곡, 하천, 뭐다 있겠죠. 호수, 뭐 그다음에 용암 분출지대, 사구, 그다음에 흙, 강, 호수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도시와 마을에는 숙박, 식사, 식료품점, 주유소가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야외 레크레이션을 위한 천연 베이스캠프 역할도 해주는 주유소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다. 놓칠 수 없는 여행지,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아이다호주. 아까 전에 보셨죠? 위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날씨, 뾰족한 지형이었죠? 뾰족한 지형이 아니라 뾰족한 주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지정을 한 거겠죠? 그죠? 날씨와 지형이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거 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카누, 카약, 보트, 호수와 크루즈, 이런 거 어떤, 수상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샌드포인트와 케르드알레 뭐 이런 게 있고 곡창지대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전에 보셨죠? 강을 중심으로 그 경작지가 있었던 거 보셨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향하다가 네즈퍼스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나 봐요. 그다음에 북미에서 가장 깊은 강 협곡인 헬스 캐니언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어이 말 헬스 캐니언 보니까 죽음의 계곡 그런 거. 래프팅 같은 게 유명한가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부신 풍경과 유적지, 야생동물도 많고. 아, 근데 여러분들은 캠핑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막, 곰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 남서부 구석에 있는 보이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현지인이 운영한 레스토랑, 수제맥주와 와인 시음실, 와이너리도 있나 봅니다. 양조장도 있고요. 예술, 문화,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그다음에 동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캐첨, 썬밸리, 스탠리 등의 작은 마을에서는 놀라운 풍경 속에서 스키, 온천, 플라이 낚시를 즐길 수 있답니다. 와, 여러분 플라이 낚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인조미끼를 이렇게 그 날벌레 같은 거를 이렇게 인조미끼를 만들어서 그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송어 같은 거 낚는 거 그런 거죠? 민물 낚시. 아, 그럼 송어가 많은가 봐요. 그죠? 송어. 그래서 아이다호주 동부에는 여러 온천과 송어 화천 폭포가 있다. 이렇게 있고 또 사계절 내내 즐기는 스릴 만점 모험. 급류도 있고 그다음에 산도 있으니까 뭐 스키 같은 것도 할수 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이다호주에 있는 18곳의 스키장이 있다니까. 야. 좀
저번에 콜로라도주를 했는데 거기도 스키장이 많았죠. 근데 여기도 스키장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슈바이처 마운틴, 썬밸리, 그랜드 타기와 같은 특별한 리조트도 있고요. 휴양지도 많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이 많아서 온천도 많다니까 아마 스파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밝은 별빛 아래에서 야간 스키 타기. 여러분 여기 공기가 얼마나 맑겠습니까? 딱 보니까 도시도 북쪽에 도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별빛이 쏟아지는 곳에서 야간 스키 타고 그죠?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이 되겠네요. 2004년에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이 우주의 중심임을 자체 선포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오늘날 정확히 우주의 중심이라고 지정된 위치에는 맨홀 뚜껑이 있으며 해마다 현지인들이 이를 기념합니다. 약간 조금 돌기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뭐 자기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죠, 뭐 그죠? 자, 그다음에 보이시강 그린벨트에서 보이시 강이라는 게 있네. 보이시 강에는 40km의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길이 있다. 그래서 여기 열기구 탈 수도 있나 봐요. 새를 관찰할 수도 있고. 와, 여기는 용암지대인가 보죠? 지난 15,000년 동안 화산을 비롯해서 초대형 지질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용암 동굴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데도 진짜 저번에 헬스 캐년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약간 지옥 같은 풍경이네요.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이러는 거죠. 아, 여기 그렇죠. 온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화산이 있는데 그죠? 와, 예쁘다 이런데 그죠? 광천수로 여러분 온천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돼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스네이크 강은 아이다호주의 서부 경계에 대부분 있는 되게 여기도 야 이게 지금 유황 같은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색깔이 빨강색 보니까 그렇죠. 멋있다 진짜. 야 이렇게 급류들이 많이 있네요. 그다음 와 이거 북수리네. 맹금류 월드센터. 보이시에 자리한 서식지이자 교육센터인 맹금류 월드센터가 있대. 독수리가 아니라 이게 뭐지? 매네 매. 독수리 올빼미 매 콘도르 팔콘. 야, 여기 이런 맹금류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만큼 자연의 저거죠? 많다는 거겠죠? 풍부성하다는 거겠죠? 그 자연 생태계가. 그다음에 여기 와, 패러글라이딩. 아까 전에 열기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와, 이런 것도 하는 게 많군요. 아, 진짜 위에서 보면은 지형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답네요. 예, 산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놀이기구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버우드 테마파크라고 하고 아이다 호주도 참 재밌는 게 많네요. 여기도 진짜 호수인데 이렇게 그 모래질로 돼 있네요. 야 여름에는 보트 하이킹을 즐기고 겨울엔 얼음 낚시와 스노우보비를 즐길 수 있다. 와 사슴 무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순록이 있죠. 그다음에 퓨마 와 무섭다. 퓨마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 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킹할 때. 와, 여기도 이런 다리가 있네. 목재 다리네요. 비터루트 산맥으로 향해 있는 아이다호주와 몬태나주 접경 지역이다. 동쪽이군요. 그래서 협곡과 숲을 뚫고 24km를 뻗어 나가는 철로를 따라가면서 10개의 기차 터널과 7개의 다리를 지나간다. 야, 자전거로 이렇게 타고 다니네요. 야, 대단하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국립 휴양지도 있고 헬스 캐니언이 여기군요. 미국에서 가장 깊은 강 협곡이다. 여기는 이렇게 제트 이런 보트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하나 봅니다. 재밌네요. 아름답네요 여기. 서부 쪽 서쪽입니다, 그렇죠? 네, 서쪽.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아이다호주의 우리 관광 자원을 살펴봤으니까 역사 문화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서쪽이죠. 완전 서쪽에 서북쪽 서북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도시는 보이시라고 하는 도시다. 와 여러분 완전히 공화당 텃밭이군요. 그죠? 공화당 텃밭. 자 보겠습니다. 아이다호는 미국 북서부의 주고 가장 큰 도시이자 주도는 보이시다. 그래서 1890년에 43번째로 연방에 가입했으니까 역시 서쪽이니까 좀 늦을 수밖에 없겠죠. 서부 개척이 다 끝난 다음에 했을 테니까.
면적은 한반도랑 비슷하대요. 야, 진짜 미국은 주 하나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니, 진짜. 얼마나 큰줄알수 있죠. 인구는 175만 명.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가장 한적한 몬태나, 와이오밍과 인접하고 있다. 아이다호주도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몬태나랑 와이오밍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낫다. 여기 와, 여러분 몬태나 이런 데는 되게 넓은데 여기는 황량한가 봐요, 그죠? 여기. 아이다호라는 이름은 산 중의 불빛이라는 뜻의 원주민 말 에다호에서 유래했다. 산 중의 불빛, 멋있다. 별명인 보석의 주, 잼 스테이트. 주명을 지을 당시 아이다호가 그 지역 원주민 말로 빛나는 보석이라는 줄 알고 주명을 지었는데 나중에 오역인 게 밝혀졌지만 별칭으로 쭉 썼다. 실제로 보석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농업 생산량이 많은 편이래요. 그래서 미국 제1의 감자 생산지다. 약간 고랭지 채소 같은 거 하나 보죠. 감자튀김용 감자가 아이다호산 러셋버뱅크라는 품종이 가장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여기 감자는 아마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납품되겠죠. 전분이 많은 분질 감자이다. 그래서 이런 미국 러셋 감자 생산량의 대부분이 아이다호산이다. 우리나라 같이 감자튀김용 감자가 별로 생산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아이다호의 감자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그다음에 뭐밀 건초 이런 것도 있고 낙농도 성하다. 산악지역에서는 금은동이 다 채굴되고 있네요. 야, 채굴되긴 하네. 아, 보석이, 금은동은 보석이 아니라 금속이죠, 금속. 그죠? 최근에는 제조업이 크게 발달했다. 그래서 컴퓨터, 물품, 식품, 기계, 가구 등의 제조업이 발달했다. 보이실 때는 컴퓨터 관련 산업이 최근 크게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이, 우리나라랑 좀 경쟁이 하겠네요, 그러면. 마이크론이라는 게돼 있고.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프린터 생산 업체인 휴렛패커드의 레이저젯 프린터 사업본부. 아, 컴퓨터, 반도체, 컴퓨터의 제조업, 그리고 감자를 비롯한 농업, 그다음에 금은동의 채굴 사업 이런 게 있다 이런 걸알수 있네요. 재밌네요. 역사는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이었다. 그렇죠. 서쪽은 대부분 그렇죠. 남북 전쟁을 전후해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때, 지금의 몬태나와 와이오밍 대부분을 포함한 아이다호 준주로 새로 분리시켜 생성되었다. 그래서 또 이제 몬태나와 와이오밍이 갈라져서 다시 준주로 분리되고. 그런데 워낙 외딴 곳이라서 주지사를 시켜준다고 해도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초대 주지사도 정작 아이다호에는 몇번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거의 방치된 땅이었네요. 그러다가 1890년에 39번째 주로 미국 연방의 정식 주가 되었다. 이후에도 외진 곳이라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주도 보이시가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금광, 은광, 동광이 잇따라 개척되고 많은 광부들이 들어왔지만 박봉과 돈을 별로 못 받고 또 아주 심한 경무에 허덕였다. 그래서 1890년대 중반에 광부들이 대쟁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와. 뭐 파업하고 막 시위하고 그랬나 보죠. 그리고 또 몰몬 교도들이, 유타에 정착한 몰몬교 신도들이 이곳에 처음 정착하고 개척했다. 처음에는 약간 버려진 땅 비슷했나 보네요, 그죠? 계륵과 같은 땅이었네요. 주기에도 뭐하고 가지고 있게도 뭐하고 이런. 그런데 보이시라고 하는 데가 개척되면서 많이 유입됐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많은 인구 대부분이 보이시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은 대부분 백인이다. 그래서 아마 공화당 텃밭인 것 같아요. 19세기 철도 건설을 위해서 중국인 쿨리들이 유입됐다. 이야, 그래서 중국인 시골 동네 치고는 아시아인들이 좀 있다. 야, 재밌네요. 그다음에 자연지리. 북동쪽은 로키산맥의 높은 산이 이어지는 고지대고 서남쪽은 스네이크 강이 흐르는 분지다. 이쪽은 농경, 그죠? 고지대에서는 뭐 광물채 채취 이런 거 하겠죠? 중앙부에는 넓은 산림지대가 있고, 그렇죠? 아, 그렇다네요. 울창한 삼립과 대자연이 많아서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다. 야, 진짜 대로
그 미국의 무슨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곰이 나오는 데서 캠핑하는 뭐 이런 건 장면 나오잖아요. 이런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스키장이 있는 곳도 여기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래프팅과 카약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호수도 많고 뭐 급류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필수로 하겠죠. 아, 그다음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일부도 아이다호주에 있대요. 와, 여러분 옐로스톤 국립공원 진짜 유명하죠? 그래서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 세 주에 걸쳐 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다음에 정치학과는 공화당 텃밭이라고 했고 출신 인물은 뭐 월트 디즈니의 부인인 릴리언 디즈니라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다음에 세라 페일린, 토리 윌슨 잘 모르는 사람들이네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은 아이다호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여러분 여기가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휴양을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탐험을 떠나보죠. 감사합니다.